금융위기는 몇년 동안 서서히 확산되고 몇주 만에 터져버린다. 이런 추세로 영원히 갈수 없다. 재정 지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 파산할 것. 자, 오늘은 폴 튜더 존스라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특히 1987년도 블랙 먼데이 때였어요. 이 자료는 유튜브를 하시는 월가제님의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1987년에 200%,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같은 정말 큰 위기가 있었을 때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1990년에 일본 버블이 꺼질 때도 또87% 정도의 수익을 냈고, 트레이딩을 1984년에 시작해서 지금 한 40년 정도 해오셨는데, 연평균 수익률 20%? 19%?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타인의 돈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이런 성과를 낸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분이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CNBC랑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 좀 짧게 요약을 해보면, 요즘 큰 화두가 도대체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탠리 드러큰밀러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는 미국 대선의 승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을 참고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걸로 내기를 하는 폴리마켓 같은 사이트라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 혹은 트럼프가 아주 깊숙이 연관된 회사죠. 이 트럼프 미디어 회사의 주가를 보면서 이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고, 이런 자산의 가격을 보고 대선의 승자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TJ, 여기서 이제 폴 튜더 존스를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공화당 쪽에 편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큰 돈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왜곡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을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또 이걸 얘기한 곳이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보니까 약간 또 뭐랄까 이제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안 좋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거 자체도 약간 의문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폴 튜더 존스도 약간은 좀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스포츠 베팅도 비슷한 경향이 있지 않냐. 일반적으로 실제 결과에 베팅한다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베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이 결과 자체가 편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이것에 대해 인사이트가 있지 않다라고 약간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현재 포지션이 어떻느냐라는 질문에서는 트럼프 승리의 포지션을 맞춰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만 폴 튜더 존스는 지금 이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현재 처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바로 미국의 부채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2034년에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200%까지 갈 수도 있다. 아주 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추세로 영원히 갈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GDP 대비 부채가 200%까지 간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계속 적자 재정을 그 상황에서도 유지한다면 갚을 길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 튜더 존스는 깨달음의 시간이 대선 이후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대선이 지나고 나면 두 후보,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둘다 세금 감면을 내세울 거고, 또 적자 재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현재 시장은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진 않지만 언젠가 깨닫는 순간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민스키 모먼트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금융위기는 몇년 동안 서서히 확산되고 이게 터지는 시간은 바로 몇주 만에 순식간에 터진다라는 거를 경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대체 미국 채권을 살 거냐라는 거죠. 현재 미국 상황을 좀 간단히 보면, 미국의 부채가 35 트릴리언 달러고 미국의 세금 수입이 7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 하나도 안 쓰고 5년 동안 수익을 아껴야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세금 수입으로는 7 트릴리언 달러인데 지출하는 게 9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매년 재정 적자가 계속 2 트릴리언 달러씩 나니까 부채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거죠. 이걸 너무 커져서 줄여야 될 판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정 지출 문제 해결 못하면
미국 정부는 파산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뭐 투자해? 그래서 뭐 사요?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뭐 제시를 해주십니다. 폴 티더존스가 보기에는 자신은 금과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뭔가 꺼리고 있는 원자재 이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스닥도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스닥 자체가 특정 비즈니스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받겠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도 오케이라고 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절대 보유하지 않을 자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채권이죠. 이 채권은 보유하지 않는 게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화폐 가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면 채권은 선택지가 될 수가 없겠죠. 아예 이런 상황에서 채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신은 장기채는 오히려 공매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티더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계속 돈을 계속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가 많아지고 화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정부 입장에서 갚아야 되는 부채들은 무엇인가요? 정부 입장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는 명목 화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사실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여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 찍을 거기 때문에 돈 찍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 금, 비트코인, 원자재 아니면 아예 나스닥을 사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길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한다 라면서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됐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채권을 많은 비중 보유하고 있는 곳이 사실 미국 기관과 단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작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진짜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촉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겠습니까? 이 인터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못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뭐 채권을 난 숏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여진이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전쟁의 위기가 더 고조된다라거나 갑자기 안전자산으로 더 대피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 채권의 방향,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특히나 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장기적인 이런 상황이 세팅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쌓여만 가는 부채 문제에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이때도 한번 부채 문제가 있긴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좀 상승했을 때가 아마 2차 대전 끝날 때였는데 2차 대전 끝나고 어쨌든 잘 해결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잘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좀 그런 미래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테크뉴스 주식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